곡선 위에 점 1,1에서의 접선이, 자, 접선 구해야 되겠다, 그지? 그 다음에 점 2, 마이너스 1을 지난다. 자, 천천히 해볼까? 자, 1,1에서의 접선이니까, 1을 대입하면 1이 된다는 얘기지? 그래서 한번 대입해볼게. 자, y는 1이고, 자, x가 1일 때입니다.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. 자,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? 그러면 a 플러스 b는 구했네? 자, a 플러스 b는 넘어가니까 3분의 2가 됐다. 자,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,1에서의 접선을 구해보아야 되는데, 자, 얘를 한번 미분해볼게. y 프라임은 x제곱 플러스 a. 그럼 1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? 그렇죠? 자, 기울기가 여기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되겠습니다. 자, 점도 준비되어 있지? 점은 지금 1,1이라고 했고요. 자, 우리 이거 배웠지? 점 1,1이고 기울기가 1 플러스 a면 식이 y 빼기 y 값은 기울기 x 빼기 x 값. 이것이 접선 방정식이고, 아,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네. 2, 마이너스 1을 지난다.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1이다로 a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. 아, a 값 구하면 b 값도 구하면 되겠지? 자, 한번 정리해 볼까? 마이너스 2는 1 플러스 a, 그리고 1이니까 생략. 야, 이렇게 되겠고,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. 자, a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자.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3분의 2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돼서, 준비됐었네. 3이 돼서, 자, 3분의 9 더하면 3분의 11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b 값 나왔고, 이렇게 a 값 나왔으니까, 자, 마무리해 볼까? 2a 더하기 3b는, 자, 2a는 마이너스 6, 3b는 여기다 3배하면 플러스 11이 나오겠네. 오케이, 그럼 답이 5. 자, 이렇게 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